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고, 이제 코스피가 일부 약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이런 전기전 접종이 다시 한번 매기세가 쏠리면서 시장을 조금 들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자, 반면에 이 코스닥에서는 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은 물론 코스피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다시 한번 더 오후장대에서 하락하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리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특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장에 대한 이런 인프라 정책주,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높다. 그래서 불확실성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더 우상향에 대해서 베팅이 좀 나오는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삼성전자나 이 전기전 접종이 강세를 보이고 나면 이런 잡주들도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상당부분 나타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특징적인 종목군들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은 꼭 보고 가야 될 것 같죠. 셀트리온이 오늘 장 후반에 2시 20분 이후로 하락폭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2시 30분 봄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자, 그때부터 이제 하락폭이 강하게 좀 나타나는 움직임들이었고, 자, 종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시 반 경부터 지금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자, 뭐 일단은 강한 하락폭이 지금 좀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왜 이런 하락폭이 나타났을까?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유를 조금 들어보면,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하락 이슈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뉴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지금 나오면서, 이 뉴스 나왔던 것이 이제 2시 22분입니다.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국산 항체 치료제가 지금 방어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지 않나, 그렇게 시장은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매도죠.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데 공매도,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좀 본다면 이제 다시 한번 7월달 중순 이후부터는 또 실적 시장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실적 시즌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우리가 2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던 구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기저 효과는 또다시 한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과연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인가? 그건 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대신에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은 작년보다 또 좋은 실적을 또 나타낼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본다면, 지금은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 코스피는 3300포인트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다시 빠진다는 것은 제약과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 정도 올라왔는 지수상에서 하락폭은 저는 좀 제한될 걸 보거든요. 하지만 반등도 그만큼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요. 지금 현재 여기 21만원대 구간, 요 자리가 이제 바닥권역에 대한 자리인데요. 아직까지 요 하단에 있는 자리, 그리고 상단에 24만원,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움직임을 봐야 되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 상단에 있는 자리는 이제 31만 6천에 대한 저항과 지지가 조금 반복되는 자리라고 보는 거고, 하단에 있는 26만원선, 요 자리가 이제 마지노선 자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는 좀 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면서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오늘 또 SM
자, SM, 뭐,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이런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오늘 SM도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봤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는 좀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 매도세가 좀 드러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지금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전고점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고점에 대한, 뭐랄까, 이제 저항이 좀 존재를 하는. SM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그러면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은 매수에 대한 거래량 100%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K컨텐츠를 밟고 뽑아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좀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여기 단기간의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나오는 과정이고, 그러면 그 하단에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고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밑에 있는 변곡에 해당했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한 45,000원에서 한 47,000원 그 밴드까지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시 한번 더 오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자, 보였습니다.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에 모습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 이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대형주가 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난 다음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하방에서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은 적어도 26,000원 밴드까지 한번 올라옵니다. 지금은 여기 이 상단에 있는 125일선 보이시죠? 10년간의 평균 주가에는 주가를 항상 붙입니다. 그래서 26,000원, 27,000원 밴드 선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큰 물량 자체가 안 나왔다. 내재되어 있는 물량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갈 때, 앞서 봤던 25,000원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조금씩 또다시 붙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앞서 봤던 월봉상에서 26,000원 밴드 그 자리가 상단에 있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뭐 충분히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대신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이런 자리를 이제 키스마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던 자리, 그 자리가 현재는 이제 저항으로 되돌려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가 쉽진 않아요. 대신에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오면 안 된다. 거래량 크게 나온다는 건 손이 또다시 바뀐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래량 현재만큼에 대한 거래량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죠. 포스코 ICT. 자,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신다면 지금 주가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전산업,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한전산업을 한번 또 같이 보실 텐데, 자, 오늘 한전산업은 16분에 또 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어요.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한전 KPS 1.3% 반등이었고, 한전 기술, 한전이 3.61%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1.4%, 두산중공업
자, 이것도 0.4%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한전 산업이 상당 부분 이제 반등세를 강하게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에서 소형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이슈 메이커가 되면서 반등이 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소형 원전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것이 미국에서 인프라 정책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미국의 인프라 정책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골자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만으로는 에너지를 모든 다 충족시켜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돼?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바로 소형 원전입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해야지만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120%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전산업도 5월 24일 날 추천을 해서 공략했던 것도, 자, 이 기업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던 이유도, 아, 이제 이 기업이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강한 상승세를 붙일 것이다. 왜냐? 일단 두산중공업은 그 전부터 주가 많이 올라왔던 자리였고, 그리고 지금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들도 주가를 많이 붙여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되어 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M&A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5월 24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가 강하게 붙으면 지금 약 27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많이 봤던 것이 이제 선익 시스템을 예전에 봤었죠. 선익 시스템도 7,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꾸준하게 지속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베타버스가 얘기 나오면서 지금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앞서 봤던 이제 한전산업도 소형 원정된 얘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계속 좀 더 뽑아낸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전고점이었던 이런 17,000원대까지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쌍봉 형태를 띌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봉이고 여기 이제 투봉 형태를 이렇게 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매집 기간 동안 매집이 상당히 길었던 만큼 시세도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얼마 자리냐. 지금 하단에 있는 이 8,000원 자리가 보이시는데, 자, 8,300원 정도 될 겁니다. 자, 요 자리는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자, 앞에서 여기에서 이평 자체를 돌려서 올렸거든요. 그럼 밑에 이 밑꼬리가 달렸던 여기는 인위적인 지지가 나왔던 자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 여기서 사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빠질 때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앞에서 붙였던 여기도 인위적인 가격대 형성됐기 때문에, 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추세 이탈로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계단식 상승이 1, 2, 3. 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8,400원대 장기적으로는 더 뽑아낸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8,400원에 대한 익절가를 잡고 가자. 그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종목을 볼 거는,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봐야 된다. 자, 플랜티넷은 좀 봐야 됩니다. 플랜티넷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티넷은 우리가 이제 이재명 관련주 사실. 오늘 제가 재밌는 거 한 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플랜티넷 7,200원에 공략을 했던 기업인데, 자, 요 뉴스가 언제 나왔는 뉴스냐면 자세히 보세요. 자, 알베트로스 인베스트먼트가 운용 펀드 500억을 돌파했다. 자, 그러면 청년 창업 투자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는 거고, 자, 여기 언제? 2011년도 7월 26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이에요. 자, 그러면서 청년 창업을 응원합니다. 최정현 상무가 어디? 알베트로스 인베스트먼트의 최정현 상무였어요. 자, 이걸 왜 봐야 되냐? 자, 이걸 왜 봐야 되냐? 자, 이 알베트로스 인베스트먼트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0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플랜티넷에 대한 자회사가 알베트로스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자, 플랜티넷이 최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됐어요. 저희가 이 부분 자체를 공략을 하면서도 우리가 5월 31일 날 나갔었는데, 그때 나갈 때도 제가 얘기했던 이 회사 자체는 볼 필요 없다. 별거 아니다, 이 회사는.
근데 우리가 이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성남시 협력기업으로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다른 부분으로 이제 7,300원대 우리가 공략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이 527, 여기 7,300원대, 7,200원, 여기 요 자리거든요. 얘네들이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요거를 이제 월봉으로 돌려서 보면, 자, 우리 2011년도는 언제냐 하면 여기 요 자리입니다. 여기 요 자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여서 나가는데요. 자, 지금 여권에서 오늘 이 플랜티넷이 급등이 나왔어요. 왜 급등이 나왔을까는. 자, 이 회사가 오늘 지금 여당에서 경선에 대한 일정이 확정됐어요. 경선 연기를 바라던 쪽은 이낙연 측이었고, 경선 확정을 바라던 쪽은 이재명 측이었어요. 그럼 경선 일정이 확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선 주자로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숨어있던 우리가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TN은 이미 알려져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아직까지 플랜티넷은 주가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제 제가 요 종목을 얘기하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자,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계속 나올 거다. 왜냐?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대신 이 기업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기업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더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매집가격이 7,300원이니까 두 배 하면 얼마입니까? 14,000원이죠. 기본적으로 14,000원까지 가는데 그 14,000원대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시세는 붙여낼 거예요. 붙여낼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본다면 상당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숨어있는 관련주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 숨어있는 유승민 관련주 얘기했다는 거죠. 그 영상 꼭 참고하세요. 숨어있는 유승민 관련주 얘기했어요. 그 요 블렌티넷은 숨어있는 이재명 관련주. 2011년도에는 얘가 대장이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개별주들도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럴수록 이제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좀 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에 따른 개별주를 좀 더 공략을 선별적으로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을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도 지금부터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전자 업종도 이제 다시 실적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8만원 깨지길 바랬는데 잘 안 깨지네요. 그죠? 일단은 IT 종목군 위주로, 매수는 IT 종목군 위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봤는데요. 저희가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 이벤트 신청하셔가지고 구매 사이트에 대한 리뷰 인증샷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모든 분들께 나눠드립니다. 추첨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쏩니다. 다 나눠드리니까요. 리뷰 멋지게 남겨주시고 리뷰 인증샷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커피 한잔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이벤트 꼭 참여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